풍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먹으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힘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경을 이루시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의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성경 읽어라, 성경 봐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장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향유를 갖다 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 가야 합니까? 저는 그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샌튼 양론하고 하모니 양론에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또 어떨 때는 말씀도 전했어요. 거기 보면 나이가 이제 한 50세부터 한 100세까지 이르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와 계신데 몸이 불편해서 거의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말씀을 듣거나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파서 설교 말씀을 하는 도중에도 막 앓습니다. 거기 인생에 고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두 종류의 인간을 갖다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말씀만 전하면 그렇게 울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갖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지금은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대충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정도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될지 몰라요.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아무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며 어떠한 도움도 인생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며 항상 자신의 절대적인 영광 중에 살아계시고 부하신 하나님이 이 서신의 위대한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보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이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부름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 목회자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담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택정하신 것하고 하나님의 전지성하고는 달라요. 내 흉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로 부르신 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이 우리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시지도 계획하시지도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격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함께 우리의 눈에 그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하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후사의 위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진만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만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던 그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여 할례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은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자라 부르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민족들은 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르게 하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면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신 그 능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그 한 달 전 제가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셨다면 우리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새 생명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또 모든 것의 하나님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시간적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 왜 그 많은 세월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셨을까? 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능력과 그리고 은혜의 그 경륜을 왜 이방인들을 말미암아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예식을 했을 때 이재용이라는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분이 내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지옥 같겠죠. 그때는 뭐 저희 말을 갖다 돌려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낸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돌려서 얘기했어요. 아,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심판이 있댔는데 아버님이 그 선한 삶을 사시고 착한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조금 풀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로서 아주 교회를 잘 섬깁니다. 시카고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비밀로 되어 있었던 그 진리를 때가 되었을 때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도벌이 말한 것까지 이 사람은 내가 네게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또 한 덩어리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페이스풀한 하나님을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이 일어날 시간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서신의 서론에 강조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지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1장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화답하는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설교자는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신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도 구원도 영원한 소망도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속에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강의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그 은혜와 놀라운 진리가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저 수박 겉핥기시만 이렇게 하려면 그거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의 진리가 깊이라서 거기서 우리 깊은 그곳에서 운물에 물을 갖다 퍼올듯이 생수의 강물을 퍼올려서 우리가 마신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하나님의 생수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목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요? 구원을 위해 그의 뜻의 비밀을 따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고 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의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인격이 거하시는 말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기독교 메시지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하나님의 그 화평에 이르는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 중간을 갖다 보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적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 그 한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죽이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좀 힘들지만 여자분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그 여인의 그 품에 있는 어린 자식이 있겠느냐? 그 품에 안은 어린 자식이 있겠느냐?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갖다가 큰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을 갖다 요구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빛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잠겠겠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야만 합니다.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이 내가 지난 삶을 뉘우치고 선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니까 선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오직 한 길은 처음부터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죄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도 인류의 대표자로 왔어요. 제가 전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범죄했을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그 땅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함께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구원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확신이 여러분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와서 어디 다른 곳에서 꿀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충격질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떠한 죄사함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떠한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적인 진리요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러한 그 진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거에 알던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포효로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예수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어디 이러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것 위에 먼저 이러한 그런 믿음의 그런 신념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 오직 우리는 그 안에서만 선택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부르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구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몰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러한 우리의 구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라고 증거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요 하늘나라의 최상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모든 세계를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혼탁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려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실현적이라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되게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저런 죄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가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삶 전반적인 것을 지배하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속이며 적대감을 일으키게 하며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시험하고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떨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늙어갑니까? 왜 병듭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도둑질하고 죽이며 음행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반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모든 혼란과 죄의 분쟁 가운데 지역의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신문 보세요. TV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흐트러지고 황폐해진 지역의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시작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미암아 창대하게 이루신 하나님. 왜냐? 그 안에 미약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은 놀라운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 백성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여서 자신의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필 다른 나라의 종교를 믿느냐? 그건 하나님의 역사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갖다 택하셨든지 어떤 사람을 택하셨든지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을 갖다 택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통해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큰 담과 함께 다툼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서신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우리 위대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사라졌고 둘로 하나를 이루셨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이 둘을 하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엇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무엇이 나타났어요? 이미 나타났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하신 뜻을 이행하시고 또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없앨 때까지 점점 증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 것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는 걸 갖다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그 씨가 올라올 때 그 무거운 돌을 갖다 깨뜨리고 들어 엎어 제낀다면서 왔어요. 그렇게 미약한 데도 말이에요.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를 갖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사실 일장 전체예요. 일장 전체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를 모으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유일보시오 치오시. 왜 우리가 순교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일 구제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민족을 외모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기억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데 충만이라. 의에 거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족속을 불러 모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전혀 이 땅의 어려움과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잠시 내가 눈을 감아다 떴더니 천국이더라. 이것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나타날 특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신과 소망 안에서 이 서신 4장 끝에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윤리적인 행실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뭐예요? 겸손은 상대방이 나를 갖다 해코지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사람마다 썰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자녀를 사하고 내 형제를 갖다 사랑한다면 그건 이방인과 살 것이 무엇이느냐. 그러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을 요구하시기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윤리적인 올바른 삶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기 마련이에요. 만약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강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신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새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새 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믿고 삶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그리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아주 주님을 믿지 못한 많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